제작진은 지난 2월 4일 유기동물 구호단체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와 함께 충북 증평군에 있는 소망의 집 교회 이길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1992년부터 장애인 공동체 소망의 집을 운영하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목사님이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원과 장애모 등을 구조해 5년째 돌보고 있는 사연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고양이하고 강아지들 키우면서 제가 힘들 때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고 참 마음에 평안이 와요. 식당에서 반찬을 도우느라고. 아, 네. 이건 뭐지? 깍두기다. 예. 깍두기. 아, 여기가 이제. 예, 주방이. 사람이 주방이 쓰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 목욕. 시설이고. 아,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네.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1년에 한 240만 원 지원받아요. 1년에 240만 원이요? 네, 네, 그럼 네. 한 달이면 20만 원? 네, 뭐 22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식구들 같이 먹고 살려면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원되는 거는 우리 식구들이 이름도 못 써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복지사가 있거든요. 그 복지사 하나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 인건비가 한 달에 한 260만 원 정도 나가요. 오, 1년에 240 받아봐야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걸로는 생활비는 이런 돈 쓸 게 없고 이제 제가 고물 이렇게 수집하고 헌옷하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뭐 쌀이나 또 아까도 이 식당에서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줬어요. 또 수확철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이렇게 좀 갖다 주고 여섯 사람 정도는 이제 이렇게 생활보 대상자라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50만 원씩 이제 생활비를 받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빚이 1년에 한 2-3천 원 빚이 갑자기 이렇게 아픈 사람 생기거나 그러면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아마네도 이렇게 먹는 게 제일 크잖아요.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뭐 수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무가 2-3천만 원씩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 집도 이게 우리가 저 계산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집을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 이 시설을 힘도 들고 이제 또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설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몇 사람 이렇게 보냈더니 그 뭐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오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저녁마다 전화하고 또 어떤 애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데려다 놓고 가고 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하게 돼가지고 이 집을 1억 9,200만 원 내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담보대출로 80% 받아가지고 1억 8천만 원이 하여튼 1억 8천 조금 못되게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2층 집이거든요. 소개비하고 취득세하고 뭐 이런 게 또 이런 거 늘리고 이런 하는 게 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신용대출로 받고 그래가지고 한 2억 정도 신용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차츰차츰 자꾸 빚으로 쌓이는 거죠. 이렇게 빚이 조금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이제 침대 쓰는 형제들. 방은 따뜻하죠. 여기서 기름 보일하고. 여기 몇 분이 생활하시죠? 여기 세 사람이요. 침대 두 사람, 여기 바닥에 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뭐 이 비용이 좀 많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기저귀도 사야 되고 또 이렇게 뉴케어도 몸이 약하니까 그게 한 개 1,200원 가는데 뉴케어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끔 욕창 생기고 뭐 여기 지금 방이 몇 개 있나요? 세 개,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두 분이 잘 때도 있고 침대는 하나인데 예, 한 분은 이제 막 바닥에서 자는 건가요? 예, 예. 그럼 목사님은 어디서 주무세요? 원래는 이게 1층, 2층이 시설로 예, 예,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예, 예. 저는 저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진해에서. 아 여기는 그럼 예. 그 여기 장인 동만. 그러면 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챙겨주세요?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바깥에 일 보고 집사람이 이제 하고 근데 오늘은 환자가 생겨가지고 문경병원 가는 주로 어떤 장애를 좀 안고 계세요? 전부 다 지체장애가 주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 박약도 있고 뭐 또 복합된 사람들 그런데 지체장애가 많죠. 그 목사님께서 소망의 집을 이렇게 처음으로 하신 게 98년 아 98년 한 6, 7년 전에 목사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 안 나가면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한 6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전에는 이제 무역회사에서 일을 좀 했죠. 제가 장애인인데 예, 장애인들에 대한 예. 그 관심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열 몇 살 먹은 학생을 하나 맡게 됐어요. 그때는 뭐 시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맡게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제 노인네들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드니까 아 이거 그냥 가정에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 좀 어떤 장애를 안고 계시나요? 저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다리에 철심도 네, 그 수술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이게 약하니까 뭐 이렇게 잘 넘어져요. 사회복지법인으로 좀 이렇게 만드실 계획은 없으셨나요? 그게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맞는 건축을 네.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정도 네. 그 예산을 예치를 해요. 예. 옛날엔 중앙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예. 이제 이거 지방자치가 되고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뿌리고 예. 구석구석에 뿌려야 돼요. 예, 구석구석.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이 소망의 집에서 생활을 하시게 됐습니까? 18년, 19년 됐어요. 네. 처음에 그냥 병원에서 수술받고 바로 일을 왔으니까 그냥 3층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사고죠 그냥. 그때가 몇 살 때? 그때가 28, 9이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하반신 쪽에 그 예, 마비가 오셨나요? 마비가 오가지고 좀 아무래도 또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집에서 또 케어하기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예.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처음부터 온 사람은 한 25년 정도 된 사람도 있고 뭐 최소한 한 5년 됐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 가정이나 이런 뭐 재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 우리 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 많은 분들을 현재 목사님 부부가 돌봐주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일정하게 뭐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그게 한 6개월, 1년간은 네, 이렇게 네. 지불을 하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6명 이외에는 네.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명절에도 5번 지난 추석에도 그 가족들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리고 뭐 아직 이제 설이 가까우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뭐 20년, 30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남보다도 이렇게 못한 그런 형편이죠. 하다못해 유기견을 돌보는데도 그렇게 위탁비가 매월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본인의 가족을 여기에다 맡기면서 6개월, 1년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으로 하면은 정작 여기를 운영하는 분은 힘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근데 그 뭐 관심을 안 가지고 후원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이사 가면 주소도 안 알려주고 또 이렇게 뭐 전화번호도 바뀌면 안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주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 뭐 법적으로 이게 딱 얼마씩 받으라는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망의 집에서 한 100분 정도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가족이 연락을 해야 뭐 이렇게 장례 절차가 되잖아요. 장례비가 뭐 안 치료하고 간하고 뭐 연구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최소한 100만 원을 받거든요. 이 수급자라 그래도. 근데 뭐 어떤 경우는 먼저 장례 비용을 내라 그럼 우리가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누구는 자녀들 결혼하는데 양복하고 구두하고 좀 사 신겨서 보내달라 그래서 해주면은 그것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아니면은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오래 뭐 10년, 20년, 25년 이렇게 있는 거는 가족들한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장인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장애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언제 누가 장애인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서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